안녕하세요. 송산 일각 지영수님의 2판 4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0번이 지났는데 아직도 2판 4판을 못 맞추네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합을 맞춰야죠, 선생님. 아, 오케이. 네네, 이렇게. 받는 끝내기 위한 그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 템포 쉬고 맞춰야 되는 거죠. 오늘 또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BTN의 뉴스 데스크 같은 네, 곳이고요. 어떠십니까, 이 장소? 이제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왠지. 네, 그렇습니다.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저는 멋이 너무 많아갖고. 네. 긴장돼요. 위에 보지 마시고요. 저희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선생님. 아니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저것이 쳐다본다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녹화 때도 그랬잖아요. 네. 카메라가 날 자꾸 쳐다본다고. 이게 이번엔 조명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좋다는 얘기죠? 거시기. 좋다는 얘기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 걸 좋은 걸로 할게요, 선생님. 일단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하시죠. 오늘 저희 세 사람의 수다가. 네. 이 주제를 보니까 지영 선생님한테 딱 어울만한 주제네요. 왜 그런가요? 이게 주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 이 시대의 빌런. 우린가요? 꼴불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이거랍니다, 지영 선생님. 네. 그렇지. 이제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 하면 이제 할 말이 많아지긴 한데. 네. 많이 하십시오, 오늘. 많이. 아이, 또 거시기 하자네. 네. 그러니까 스님들 간의 거시기라서. 아, 나 너무 많이 쓰긴 하네요. 예. 그렇죠. 네. 긴장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 조금 안 풀렸어요. 그래요? 이게 조동아리가 풀려야 되는데 조금 안 풀렸어요. 우리 요즘 지영수님 또 학교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정확히는 힘들죠. 그래요. 거기 지하철 타고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게 재밌어요. 그것도. 예. 네. 지영 선생님 재밌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일어나는 일도 저는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감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되게 난감하고 불편한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건데 아니 가는 동안에 나 그냥 지치고 힘들어갖고 서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 이거는 이야기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누군가 날 붙잡고 너 지옥에 떨어질 것이여 라고 했어. 이건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아 그런 적 있나요? 있죠. 여기서는 없었는데 예전에 저기 대구서 해인사에서 왔다 갔다 할 적에 그때 한번 이제 경험을 했죠. 아 근데 이제 그 도심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특히 또 약간 왜소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신 분들이 좀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겪지 않을까 해서 다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게 오늘 주제 대인관계잖아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대인관계인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스님들의 조언이나 그리고 에피소드 같은 것들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를 네. 이렇게 선정해봤던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꼴불견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빌런들로부터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방법을 조금 찾아보는 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언제든 조동아리는 이제 아니 조동아리라고 하면 안 된디 그 입은 열 준비가 돼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꼴불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꼴불견이라고 해서 그 모양을 못 봐주겠다 이런 말도 있고 목불인견이라고 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좀 이제 불자님들을 비롯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런이라고 하는 악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이야기는 시작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하는 짓마다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린다. 라는 게 꼴불견의 정의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꼴불견은 그러니까 에티켓이나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저 꼴을 못 봐주겠다 약간 이것이. 그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꼴값 한다? 아, 네. 꼴값을 그렇죠. 한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단어를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안 좋은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수려한 모습 하면은 아, 저 사람 꼴값하네. 그 값을 한다. 그렇죠. 얼굴에 값을 한다고 해서 한다. 또 좋은 표현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꼴이라고 하는 건 생긴 모양대로 그렇죠. 하시네요. 약간 한다. 이렇게 한다고 네. 표현. 모양새의 값을 한다. 값어치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이런 꼴불견 그리고 사실은 빌런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우습긴 해요. 네. 빌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매너와 에티켓을 한번 살펴보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들이 아는 사회 꼴불견 사건들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봤는데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 대형마트 주차장에 자기 가족들이 주차를 하게 하려고 미리 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다른 차량이 먼저 들어와서 진입을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안 된다고 그 실랑이를 하면서 막 비집고 들어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정말 일상에서 저러면 정말 심하다. 그렇죠. 예, 저는 그 사건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아주 주차장 빌런들. 예, 네. 주차장 빌런들. 지영 선생님은 어떤 것들? 저는 이제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참 좋은 곳이 이게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원래는 밖에 있었으면은 이제 이 장소를 벗어나면 되는데 지하철은 그 공간이 딱 갇혀 있잖아요. 네.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몇 년 됐죠? 스님 그러다 지옥 갑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 공간에서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위기를 저기서부터 알아채긴 했죠. 네. 근데 그 순간에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예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스님 하느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시면 지옥 가요 하고 계속 소리를 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이제 꼴불견이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아,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끝 정도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 붙잡고 뭐라고 하니까 계속 그러면 이게 꼴불견까지 가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거죠.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사회 통념상 그 갑질이나 이런 요즘에 이런 것들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갑질하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전에 지영 선생님 얘기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 당연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 이게 도를 넘어가는 수준들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너와 에티켓에서 이제 조금 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눈을 흘기게 되는 거죠. 보기 힘들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꼴불견에 이렇게 포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저러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제 사찰에서 일어난 일도 제가 말씀을 맞아요. 한번 드릴게요. 밖에서는 저는 이제 주차하는 그거를 제가 밖에서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사찰에서는 해마다 이제 연등을 접수하고 나서 꼬리표가 부처님 가까이에 달리길 바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따로 뭐 그 자기가 접수했는 연등에 이름표가 안 달려 있다고 이제 물어보고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버려가지고 무조건 따지는 거죠. 안 달렸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좀 많이 이해가 안 갔는데 가만히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앞으로도 스님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아 조급하구나. 예, 자기들이 부처님 불상에 가까이에 연등이 달리고 연등 꼬리표가 달리면은 복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조급함과 욕심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해는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덜 나요. 그래서 화가 덜 나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아유,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또 제가 잘하는 거. 그렇죠. 너스레를 떨면서 아유 보살이 다 똑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아이고 그럼 여기가 사실 더 좋아 하면서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누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대처하는 것 같아요. 난 저게 안 될까? 그렇죠. 아무래도 소임 살다 보니까 에피소드는 많죠. 아마 제가 제일 겪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제일 신박했던 거는 그 49제를 하신 분인데 아, 네네. 계약 위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본인들이 일찍 좀 가셔야 됐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 모시고 뭐 이렇게 남편분이었는데 남편분 모시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일찍을 해줬으면 해서 사시에 보라고 겹쳐가지고 사시에 그러면 못하니까
그럼 일찍 먼저 시작하고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해서 모셔드리겠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에 안낼 때는 예부를 하고 대웅전에서 이렇게 모시는 걸로 했는데, 겹치니까 빨리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지장전에서 그러면 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모시겠다 했더니, 아, 그럼 처음에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계약 위반 아니냐. 아, 그쪽으로 계약 위반이구나. 네,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져서, 대웅전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장전에서 했으니까 계약 위반은 아니냐. 아니, 난 또 영가님이 극락세계를 못 갔다고, 그래서 계약 위반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계약 위반 얘기를 하시길래,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정말 멘붕이 왔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되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쓴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데, 아니, 우리 절에서 꼭 안 하셔도 되니까, 급하시면은 다른데 이렇게 주변에 다른데 어른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영정 입회하면 다 모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며칠 사이에 다른데 모셔가지고 하셔도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불자님의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제가 겁납이 많지는 않지만 처음 들어봤다. 절에서 계약 위반 했다고 소리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또 사찰에 주로 불자님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주제가 절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불자님들 절에서 이러시면 조금 꼴불견, 좀 밉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밉상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각자 스님들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스님들 이 질문 했을 때 어떤 거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종무소와 이렇게 그 사무장님 같은 종무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고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왔는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이제 자신의 업장을 닦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찰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왔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주지스님과 총무스님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사무 종무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갖춰지면 당연히 법당이 들어와서 개인의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종무소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얼마만큼 기도 접수를 했고 불사를 했고 보시를 했고 이런 생각에 따라서 뭐 어깨가 올라가고 발언권을 스스로가 막 책장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법당 안에서 여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무소에서 그 있는 분들은 사중의 대중이라고 생각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종무 직원들도 당연히 오시는 분들이 들어보면은 다 이제 뭔가 자기가 손해볼까 봐. 아, 그렇죠. 네. 내가 연등 10만 원 했는데 잘 안 달릴까 봐, 뭔가 까먹을까 봐, 뭔가 손해볼까 봐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는 중생들이잖아요. 무시가 아니라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중생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꼴불견을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나 이제 특히 그 말투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실제로 그런 것 갑자기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종무소 와가지고 이제 돈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금전적으로 봤는데 돈을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네, 던지고 돈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예. 내가 만약에 사무장이었으면은 기분이 매우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스님들이 안 계실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네. 또 스님들이 계시면 굉장히 공손해지는 불자입니다. 네. 많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서, 뭐 전부 다 우리 불자님들 그러시진 않지만 간혹, 특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덜 하시는데, 진짜 그냥 가끔씩 나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그러실 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일각스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마음이 조급하고 잘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예시를 들자고 하면 사실 너무 많죠. 그 사찰에서 보였을 때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이 가볍게는 이제 방송 몇 개 쓰느냐도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 쓰는 사람 있고 두 개 쓰는 사람 있고 어떤 분 나 다섯 개까지 봤어요. 무릎 안 좋다고.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다섯 개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다섯 개 쓰지 마세요 할 텐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렇지 그것도 또 괜찮죠. 애매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보기 싫은 모습이고 작게는 참 많아요. 그 남의 향을 그 뒤집어 꼽아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분도 있고. 어 그렇죠. 좋은 의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스님들 목 아프다고 당신이 나서가지고 이제 목을 이제 향을 거꾸로 꼽아가지고 불을 끄시는 분도 있고 끈 기도 끝나고 켜주겠다고. 그것도 있어요. 닭인 물을 꼭 당신이 올려야 되는 분도 있었어요. 아 있죠 저래. 네 누가 올려놨는데 그걸 비합으로. 그거는 조금 심한. 아니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우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당신이 꼭 올려야 되는 분이 있었고 맞이를 당신이 올라가야 되는 분도 있었고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찰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좀 사실은 그렇지. 보기 싫은 모습이다. 근데 이제 사찰에서 특히 조금 불편한 모습은 대부분 스님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사찰에서 화를 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들. 그 사람들에게 종무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따져. 그리고 점점 원성이 올라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이제 스님들한테 들어가고 신도들이 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화 같아요. 이게 신도분들이 사찰에 왔을 때 화를 먼저 내가지고 당신의 이야기가 들어질 때까지 관철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 사찰에서 가장 하면은 불편한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좀 전에 스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좌복 얘기 나왔잖아요. 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대부분 불자님들 왜 앞으로 안 앉으실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뒤쪽부터 재우시잖아요. 그 저기 중고등학교 때 네. 저기 뭐 소풍이나 이렇게 가면은 뒷자리에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앉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권력자들이? 예,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 편하고 앞에서 이제 누가 자기를 뒤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에 오래 다니시고 그 연륜이 좀 법납이 법납이라면 좀 웃기지만 절에 오래 다니신 분 불자님들이 먼저 솔선수 보면서 앞에 자리를 채워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보라는 의식이나 그러니까 여쭤보면은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될지 몰라서 이제 갓 얼마 안 되신 뭐 입문반 수계받고 이제 신행생활을 하시는 불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래되신 분이 앞에 앉아주셔서 그걸 잘 이끌어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도 몰라. 근데 스님 그 앞에 안 앉는 거는 절뿐만이 아니고 어딜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한 정신을 바꿔야 된다 이거 절에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자리를 맡아 놓는 거. 좀 전에 네. 주차 그거처럼 그 가방으로 이렇게 막 다섯 여섯 개 맡아 놓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오는 순서대로 앉아야 되는 거지 왜 다섯 여섯 개를 맞췄냐.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중당 B5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약간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혹시 복장에 관해서 요즘에 스님은 시골절에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거 못 보셨죠? 아니에요 스님 시골절도 있어요. 그거 지켜야 될 게 나는 아직도 저희 스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요. 어떤 거요? 그 절에 하이힐 신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땅바닥에 자국 난다고 그 어른스님들이 엄청 싫어하셨다고 예전에 은사스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절에 하이힐 신고 오면은 노장스님께서 크게 뭐라고 하셨다고. 그렇죠. 그거하고 요즘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짧은 치마하고 좀 파인 옷 파인.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른스님들이 예전에 엄청 뭐라고 하셨다고 그 기억이 난 아직도 있어요. 저도 약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가 그 복장을 보면은 한 번씩 이제 난감해질 때가 있어. 왜 저런 하세요? 옷을 입었지 하고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야 내 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하긴 해요. 아니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저 사람한테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사회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제 눈에는 불편해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아니 복장 문제를 그래서 나는 사찰에 갔을 때 좀 단정히 입고 가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레깅스는요? 요즘 한참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딱 저는 예를 들어서 노출이 좀 있는 옷 중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약간 짧은 치마 그리고 이제 짧은 팔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생각이 들고 레깅스 같은 거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분명히 사람들이 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계율이라고 우리가 할 때 개는 수행에 방해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율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면은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 가짓수가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건 좀 맞지 않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좀 그런데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없이 그냥 뭐 레깅스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몸매나 이런 게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어 아무리 몸매가 다 드러나는 거를 저렇게 입고 있네라고 신경이 쓰이고 후소수에 오른다면은 안 입는 게 맞는 것 같고 약간 시선 강탈이죠. 그러니까 시선 강탈 맞아. 그렇죠.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게 하죠.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그런 예쁜 옷들 입는 거 다 좋죠. 근데 이제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장례식장에다 그런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폐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스님 말대로 레깅스를 장례식장에 가갖고 이제 삼배를 올렸다 두 번 절하 전 두 번 절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 생각이 들잖아요.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장소에 맞는 옷이 복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복을 입어라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단정한 옷 정도. 그렇죠. 그냥 좀 누가 봐도 단정한 옷 정도는 하는 것이 사찰 입장에서 에티켓에 가깝다. 너무 미니스커트 아니면 저도 치마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죠.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그 간혹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맨발하고 모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에서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야구 선수들도 아니면 이렇게 모자 벗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식인데 상식을 절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게 만약 공식적인 자리라서 스님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서 모자 쓰고 절한다 그러면 저도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9제 때 모자 쓰고 절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얘기하죠. 예. 우리 절에서 했는데 모자 쓰고 절을 하시길 예.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안 했는데 이게 나중에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른 절할 때는 지금 정말 어른들께 이제 돌아가신 어른들한테 절할 때 우리가 기본 예절이 모자 벗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혹시 하실 때는 모자 벗으시는 게 좋다 했는데 그 말 끝나고 약간 미안해지는 게 있었어요. 머리에 수술을 하신 거예요. 아. 자겠다는 이제 조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신 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다음에라도 뭐 비니가 이 챙 없는 모자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하시면 아니면 두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본인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정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스님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해주면 괜찮은 거잖아요. 예. 요 이유가 있고 한다면 몰랐을 수도 있고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또 한 게 그러니까 남방에 이렇게 사찰 순례 갈 때는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양말 안 신잖아요. 스리랑카인. 그래서 자유롭게 사찰 들어갈 때 맨발로 다 들어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절에서는 맨발로 하면은 난리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어디 맨발로 들어오냐 하는데 근데 저도 요즘에는 맨발 모자 이런 거는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대가 변하면서 네. 되는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그 법당에 이제 어른들 노보살님이나 노보살님 계시면 문화에 대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죠.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럴 때는 조금 지켜주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그런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허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면 차이가 그 차이겠네요. 개인이 혼자 사찰 방문해서 이렇게 참배 드릴 때는 상관없는데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뭐 법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큰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에티켓을 갖춰서 갖출 거 양발도 신고 뭐 짧은 이렇게 치마도 피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그리고 또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 메이크업이요? 네네. 절에 오실 때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싸운 불자님들이 한번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싸운 이유가 네. 그렇게 풀 메이크업을 좀 심하게 하고 왔을 때 그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비구 스님이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같은 이제 선배 보살님이 그 신입 보살님한테 부자님한테 조언차 지적을 한 거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혹될 사람이면 메이크업 안 해도 유혹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도 눈이 있다. 나도 눈이 있다. 나도 이상형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상형이 있어. 예. 그렇죠. 아, 그래서 메이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흉측하게 메이크업 하거나 아니면 시선 강탈할 정도로 유례 해당될 상황만큼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봐서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향수나 이런 게 개인 취향으로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조금,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 이제, 불자님들이 법당에서 많이 모이면 수백 명도 모여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체취랑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안 하거나 덜 하거나 해야 되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화장하는 게 잘못됐고 향수 뿌린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밖에서 늘 하던 거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게 또 예의처럼 여겨지는 공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찰에서 또 그 공간에서 조금 화장을 자유롭게 하는 보살님들이 계시다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반론을 하시는 게 제가 그분들의 반론을 하면은 나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호법회 날 이런 날 제일 때 가장 예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간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저는 제가 아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그 부처님을 그 친견하거나 공양을 올릴 때 꽃 같은 걸 따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해가지고 가장 그 향긋하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만나 뵀다라고 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양하는 마음에 가장 내가 깔끔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드린다라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그 미의 기준을 그 사찰에서 바라보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춰주면 그거야말로 더 수승한 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꾸몄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말했던 장례식장에 꾸미고 간 느낌하고 같은 거예요. 장소가 안 맞잖아요. 그 사찰에서 해야 되는 거기서 요구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추상적이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해주면은 누가 봐도 와 진짜 저 모습 보기 좋다. 실제 우리 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일반적인 49제 이런 걸 제외하고 뭐 백중제사 이런 걸 지낼 때 보면 보살님들 가운데 시선이 가는 보살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선이 막 짧게 입어가지고 막 안 좋게 입어서가 아니고 야, 저 보살님 좀 과하다. 아니 잘 입었다. 막 법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뭔가 스님처럼 입지도 않고 진짜 보살님처럼 입었는데 정말 잘 입었다라고 느껴지는 보살님들이 있어. 정의사회도 내가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요. 대부분 단정하게 입으신 분들. 그렇죠. 단정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본인만의 패션을 챙기신 분이 있더라고. 아, 그렇죠. 포인트가 있겠지. 근데 이게 참 잘 입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 보고 우리가 왜 꾸몄어요?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와 잘 입었네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공유하는 미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입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해가지고 절에 갔는데 빨개 벗고 여기 막 목에다가 사설 같은 거 그렇죠. 채워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우리 문화에선 공유되지 않는 미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는 지탄받을 행동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꾸미는 게 좋죠. 꾸미는 건 자유죠. 그렇죠. 화장하는 거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적당히 해줘야죠. 아니 남들은 화장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신부화장 하면 이상하잖아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과하지 않게 화장도 그러니까 기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성의 화장품을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고 풀매 말고 이제 기초라는 정도나 아니면은 뭐 그냥 립스틱이나 이런 정도 기본은 하셔도 저는 좋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는 향수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불편하다 얘기를 하시면 다음에 오실 때는 안 하시는 게 예, 대중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 혼자 새벽에나 저녁 늦게 참배할 때 그때는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복장이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절에서 크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거든요, 사실은. 스님들도 오히려 약간 깨어 있으셔서 아니 그거야 뭐 본인 개성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들은 남에 대해서 피해를 주잖아요. 괜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시선이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저는 정말로 가끔씩 한 번씩 웃길 때 백중 때 이렇게 부처님들 앞에서 절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시선 어디다 둬야지 모르겠어요. 바로 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아, 네. 염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을 하시고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괜히 어디를 시선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땅을 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한번 해야겠다. 나도 불편하니까. 왜냐면 괜히 봤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인사해줘야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염불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아. 강원에서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그 타인이 또 다른 타인을 배려하고 그 타인이 또 다른 사람에서 결국 나한테까지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기보다는 타인을 좀 배려하면서 사찰에 이렇게 참배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내가 이 기도 해봤는데 정말 좋은 기도다. 본인도 한번 해봐라.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가끔씩 들을 때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정지어, 지형스님이 싫어하는 게 단정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 부자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했을 때 본인은 정말로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기도를 했을 때 너는 너무 좋았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이걸 했을 때 좋았는데 부사님한테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좋은 기도니까 무조건 해봐. 이거 정말 뭐 영업이 있다. 뭐 이렇게 기도가 뭐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식의 발언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밖에서도 그런 이제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잘 아는데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회에서 꼰대라고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월권이죠. 그렇죠. 예, 자기가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이 좋아 보인다면 분명히 따라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모를까 봐 아, 그래도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 그래도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요. 다 잘 되라고 한 건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성불하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1대4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예, 부모도 열심히 사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들이 그걸 따라서 하듯이 그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안 알려주셔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불자님들만 얘기했는데 여기 또 역지사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꼴불견이었을 때가 없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늘 하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는데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인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걸 적절히 혼자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는 거에 관해서 내가 화를 내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나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으로서도. 실제로 이제 살면서 내가 이제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부족한 놈이란 걸 내가 너무 알아. 그래서 이제 스님이나 이제 일각 스님께서 한 번씩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내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이 말에 화가 나지 않나 라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누구한테든 꼴불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에 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지적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마땅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있다면 난 그건 그냥 받고 넘어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꼴불견이 안 돼야 된다라거나 꼴불견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언제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 남들이 나에게 이제 비판을 했을 때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건 이제 내 잘못이거든요. 스님이
그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그... 청소한다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스님 라디오 할 때 몇 번을 이야기를 해다 가지고 내가 네. 이거 국가 기밀인데 스님 많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나는 분마다 나한테 청소 못하는 스님 이러거든.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알아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 나 너무 빨개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미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스님이 못 참고 들어와서 청소를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난 감사한 거야. 아 그래도 스님이 나한테 와갖고 이제 몽둥이로 좁혀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과하게 나한테 강압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나도 분명 그걸 수용할 준비는 돼 있는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 요즘은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니, 그때 스님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아 나는 꼴불견이 없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워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지영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아, 좀 과하다, 별로 유별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조금 이제 아, 지영 선생님 눈치를 살피고 힘들겠다 싶으면 이제 건들지 않는 거죠. 아 저 지영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안 치우는 거는 힘들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주고. 치울 때도 있어 분명 보면. 치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맞아가지고. 아니야 나는 자꾸 내부 얘기를 해요. 주체적으로 할 때가 있다니까요 선생님. 아니 내가 그래 그 인정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자주 있어 이게. 참여합니다. 네네. 아 저도 여기까지 하기. 내가 잘못했어. 대중생활을 할 때, 지금 조금 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중생활을 할 때, 뭐랄까, 특히 강원에서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비판을 넘어선 약간 비난에 가까운 그런 어조로 도반 스님들한테 그런 규정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토론을 하거나 뭔가 할 때, 결국에는 잘 해보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건 어디 가버리고, 내가 했던 말을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 라던가 하다가 또 못 알아들으면은 예전에 또 그랬다 이런 이제 무슨 법정 다툼도 아닌데 그런 근거들을 대면서 상대방이 결국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까지 예, 가게 했던 것들이 대중생활에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그런 게 꼴불견이었던 것 같고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잘할 거라고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예, 그래요. 그쵸. 아니 이런 상황들이 다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경우가 남을 볼 게 아니라 먼저 자신부터. 네. 아, 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라디오에서는 사실은 이런 말들은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특정 누구를 이제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님들이. 불자님들한테 반말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꼴불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이상이면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면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한테도 반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반말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가 그 반말하는 그 어린 불자님 혹은 누군가의 뭐 생계를 책임지거나 뭔가를 책임지거나 하는 내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반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어디에도 합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님들이 아무리 법납이 많든 아니면 스님들이 아무리 뭐 저기 지도법사로서 이렇게 뭔가 직책이 높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한테도 반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공부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불자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반말을 좀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예, 저도 그렇게 들으니까 또 반성이 되네. 지영 선생님한테 말을 조금 짧게 했던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도 그 안에 늘 포함이 됐다는 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아, 저 사람 꼴불견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거울 삼아서 나는 그러지 않았나? 해서 자기 반성을 좀 해보고 하면은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어디 절에 사찰 다른 데 갔어도 꼴불견이라는 말은 안 듣겠죠. 근데 상황을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이상해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골프교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얘기도 듣고 뭐 펑펑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서로서 또 배려도 하고 잘 본인 모습을 잘 관찰하시고 하시면은 우리가 서로 꼴불견이 안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벌써 또 시간이 다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면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얘기할 말 없다고 했는데 참 하다 보면은 말이 많아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꼴불견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죠. 아니, 나야 늘 이제 준비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아야, 말은 네. 그 금생에 안 끝나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각수님 또 기대해 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